2월호 월간 아티스트 아트 칼럼을 시작합니다. 요즘 얼마 전에 한국미술협회가 주최하는 서울국제 뭐 아트 엑스포 2023도 열렸고 등등 예총에서 단체들이 활동도 하고 그 다음 또 요즘 선거철이라 또 단체장 선거들도 많이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예총에 관계도 했었고 미협에도 있었고 현재도 여러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건대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참 고치기가 어려운 고질적인 병이며 그런 조직이라서 제가 칼럼에서 한번 써봤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예술단체들은 빨대근성을 버려야 한다. 빨대근성의 얘기는 뒤에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는 관변단체 중 하나인 예술문화단체를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 요즘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단체를 보기 드물다. 자생단체가 아닌 소위 관변단체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를 말하는데 약칭 한국예총이라 보통 칭한다. 물론 사단법인으로 중앙에 본부가 있고 각 시도에는 지자체마다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지역예총이 설립되어 있다. 예를 들자면 경기예총, 충남예총, 강원예총, 제주예총 등이 있고 그 하부에는 시군으로 안양예총, 군포, 천안, 뭐 성남, 양평예총 등이 있다. 예총회는 10개 단체로 구성된다. 문인, 미술, 음악, 국악, 무용, 사진, 연극, 연예, 영화, 건축협회가 있다. 지자체에는 보통 8개 내지 9개 단체로 건축협회는 도단위까지는 보통 있으나 시단위에서는 거의 결성되지 않은 실정이다. 예총회 설립 목적은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예술인들의 활동과 활동 지원과 친목이다. 여기서 중요한 예술인들의 권익보호나 친목, 도모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회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관변단체로 예산 지원만 쳐다보며 소위 예술가라는 타이틀로 연명하듯 예술 행위를 하고 있어 안타깝다. 각 지역, 지자체마다 분야별로 예술가들이 모인 단체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말 한심하고 발전 가능성이 희박한 조직으로 계속 이어져 예산 낭비를 하는 예술 행사꾼으로 전락되고 있다. 자세히 원인을 살펴본다면 첫째, 예술단체의 구성원이 아주 빈약하고 폐쇄적이다. 분야마다 지자체에는 프로다운 전문 예술가가 많은데 알짜배기 예술가들은 단체의 입회를 꺼린다. 똑똑한 예술가를 영입하다 보면 기존 회원들의 존재가 무시당하거나 운영을 마음대로 원칙대로 집행하기가 부담스러워져 보이지 않는 벽을 치고 있다. 따라서 실력 있는 예술가다운 인재나 유능한 예술가들은 기존 회원과 함께 어울리기가 힘들다. 둘째,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예산만으로 문화예술 행사를 하다 보니 대부분의 단체가 부실하다. 이는 단적으로 말하자면 알짜배기 예술가 부재로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아마추어 수준이라서 진정한 예술 행위를 보여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분야별 단체 구성원이 너무도 적고 열악하여 외부 사람들이 참여해야만 예술 행사를 치른다. 지자체 회원들로는 양질의 예술을 보여주기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예산을 배정하고 육성하는 지자체가 행정부실로 예술단체는 성장할 수 없는 체계로 고착화시키고 있다. 행정을 맡고 있는 중앙부처나 문체부나 지방의 각 문화예술 담당 부서와 공무원의 자질이 일반 행정직 직원이 순환 근무로 하기 때문에 또 자주 바뀌고 하여 기존 단체에 끌려가는 행정 도우미 역할 정도밖에 하기 못한다. 따라서 수십 년 전의 관습대로 예산을 균일하게 나눠주거나 단체에 맡겨 나누어 아무튼 주도권이 없이 기존의 고정관념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지방에는 예총단체 구성원이 수적 차이가 많다. 적게는 최소 단위 15명부터 300여 명 이상의 조직이 되어 있는데도 거의 예산은 n분의 1로 나눈다. 연극, 무용, 영화 등 장르는 자체 구성원으로 예술 행사를 치르지 못할 정도로 인원도 적고 구성원이 적어서 그러나 예산은 똑같이 배분하니 상상을 해봐도 쉽게 모순점을 찾아볼 수 있다. 지자체에서는 복지부동의 무사안일주의로 민원 없는 행정을 함으로써 단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편이다. 잘잘못을 평가하거나 지원에 증감을 해야 하는데 무지하다 보니 안이한 행정으로 나눠주고 있다. 넷째,
사성에 젖은 지자체 구성원들의 예술 세계로는 발전 가능성이 없다. 예술 작품은 예술인들이 만들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서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구성원, 예술가의 수준이 낮다 보니 간판만 예술가로 행세하는 회원들이 박물관을 운영하므로 우물 속에 갇혀져 헤어날 수가 없다. 예술가다운 진정성 있는 예술가가 부족하다 보니 꾸려나가기 바쁘고 발전을 위한 도전적인 행위는 찾아보기 힘들다. 예술가라면 언제나 자신을 성찰하며 남다른 작품에 열중해야 하는데 대부분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어 예술가로 전념할 수 없는 여건도 이해는 되나 전문가라면 하나의 예술가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가야 마땅한 현실은 멀기만 하다. 다섯째,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예술단체 예총에는 정상화하려면 행정공무원은 전문성을 지닌 자를 특채하여 지원에서부터 평가, 정산, 보고까지 과감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 전문행정직은 예술 분야의 전공자로 예술가가 아닌 행정, 기획, 경험자로 하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살려 가감하는 예술행정과 예총의 구성원을 면밀하게 파악한 물론 단체의 미흡한 점은 개선토록 유도하는 등 단체 속을 잘 파악하여 예산의 증감 등 공정한 행정으로 개혁을 유도해야 단체가 튼튼해지고 젊은 회원을 맞이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예총에 관하여 경험과 현재 소속 회원으로 문제점을 되새겨 보았는데 향후 발전하려면 위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를 과감하게 용단을 내릴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개혁 과제를 진행할 공무원이나 의회 감독 등 요구되나 이보다 예술인들은 스스로 자성하면서 사심 없이 단체 발전과 자신의 예술 행위를 위해서라도 예산만 똑똑 따먹는 빨대 예술은 자숙해야 한다. 빨대 예술이란 필자가 만든 용어인데 이런 의미를 말한다. 병 속에 단물을 빼먹기 위해 병 속으로 빨대를 놓고 쭉쭉 빨아먹는 모습을 보고 만든 말이다. 다시 보나자면 누군가 지원하면 지원한 것만큼 예술활동을 하여 보여주기식 예술행위를 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인데 진정한 예술가는 물질에 연연치 않고 누가 시켜서 하지도 않고 자신이 좋아서 아니면 예술가로서 꾸준하게 작품활동을 하는 자들을 발굴하여 국가나 지자체에서 적극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문화예술이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웬만한 국민이라면 모두가 인지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한 원인 중 크게 귀한 것은 BTS, 한류 열풍, K-POP, K-클래식, K-아트 이런 모두가 어울려 한국 문화예술을 리드하는데 기초작업이 서울을 비롯하여 지자체의 예총까지 개혁이 되면 한국은 경제선진국에서 문화선진국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예총 조직과 더불어 진정한 예술가로 다시 탄생할 것을 기대해 본다. 그러나 이는 과감한 혁신이 없으면 얼마 전 정부에서 단 1원이라도 지원한 곳은 모든 단체를 예술단체뿐이 아니라 전부 공개해서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 이도 우리 예총의 아주 고질적인 병폐인데 잘하는 곳은 예산 많이 주고 또 인원도 많은데 더 많이 주고 인원 적은 데는 그만큼 적게 주고 어떤 그 수준과 질을 평가하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역 예총이나 맡겨두면 서로 밖으로 싸움하느라고 똑같이 나눠 갖자고 하는 게 N분의 1 주장이고 이를 시끄러우니까 공무원들은 묵인하고 그냥 N분의 1. 그러니까 15명인 회원에도 1,000만 원, 100명인데도 1,000만 원, 300명인데도 1,000만 원. 예를 들어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고 예술의 질이나 이런 것은 전혀 따지지 않는 게 우리 현실이다. 좀 더 예술단체 조직을 들여다보면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행정공무원이나 예술가 자신들도 내가 예술가라고 타이틀 내걸 때 돈 주면 예술활동하고 돈 안 주면 안 하는 이런 빨대 예술은 예술가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성해서 정말 예술이 좋아서 하는 그런 모범적인 것을 보일 때 국민들이나 모든 주민들이 호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